이런 와이드한 카라와 플리츠의 조화가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퀄리티적인 부분 그리고 은은하게 색감을 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실루엣의 셔츠들을 뽑아내는 브랜드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저번 영상이어서 오늘도 아이템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연휴 마지막 날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굉장히 따뜻했고 한 3월 조금 넘으면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슬슬 SS 옷들을 구매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SS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보실 아이템은 SS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는 아이템이죠. 바로 셔츠입니다. 셔츠. 이 셔츠라는 아이템이 어느 한 스타일에 치중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디테일들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조금 특색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조금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긴 말 팔 필요 없이 바로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첫 번째로 세퍼입니다. 세퍼. 일단 제가 영상에서 브랜드 설명도 드렸고요, 목도리 얘기도 드렸고 세퍼의 코어 아이템 마이크 팬츠에 대한 얘기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퍼라는 브랜드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없지 않나,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에 했던 파이널 세일이 할인율이 굉장히 좋아서 구매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세퍼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분들의 지금 감성과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미니멀에서 디벨롭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무드를 가져가기에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퍼라는 브랜드를 오늘도 볼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뭐 아워레가시나 아크네 같은 브랜드와 비슷한 느낌에서 페미닌함을 이렇게 팍 부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제품군들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단품 매칭에서 용이한 셔츠나 실루엣감 혹은 패브릭감으로 포인트를 준 이런 팬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타일링이나 룩북 연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페미닌하게 다가오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퍼라는 브랜드 룩북을 보다가 제가 21SS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램프워 셔츠입니다. 램프워 셔츠. 이 램프워 셔츠의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자면 카라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르메더와 비슷한 포인티드 카라처럼 카라 부분에 포인트감이 들어간 와이드한 카라를 보실 수 있고요. 등판 쪽에 잡혀있는 플리츠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런 무늬가 보이는 텍스처감까지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번 봄 시즌에 단품으로 가져가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힘있고 약간은 캐주얼한 그런 셔츠가 아닌 약간 섹시하고 페미닌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찰랑거리는 소재감의 셔츠거든요. 그리고 페미닌하거나 혹은 조금 섹시한 느낌의 연출을 도와주는 이런 와이드한 카라와 플리츠의 조화가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은 페미닌해 보일 수 있는 옷을 만들겠어 라고 했을 때 소재감이나 패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카라의 변형이나 아니면 플리츠 등으로 포인트를 준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레오 셔츠인데 이 친구는 방금 보여드렸던 램프하고는 다르게 디테일적인 부분 뭐 카라나 플리츠 같은 이런 디테일은 없지만 패브릭에서 보이는 그 텍스처감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세퍼라는 브랜드 자체가 평범한 카테고리 속에서 이런 텍스처감이 들어간 아이템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약간은 페미닌한 모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주는 제품들이 많아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레오 셔츠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팬츠류군 아이템에서도 이런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조금 더 발이 컨디션을 줄 수 있는 착장들 아니면 텍스처감이나 볼륨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이 셔츠를 가져왔고 공홈에 지금 들어가시면 21SS에 나온 예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반팔 셔츠나 팬츠 제품군들 그리고 옷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괜찮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탱커스 고모에도 들어오고요. 에딕티드에서도 바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뽑아내고 싶은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싶으시다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오셔서 옷에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갈게요. 두 번째로는 선플라워입니다. 선플라워. 이 선플라워도 제가 세퍼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브랜드예요. 저번 시즌에 팝업 세일 당시에 정보글을 제가 이제 어느 사이트에 올렸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구매 후기를 보니 퀄리티나 이런 옷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브랜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니트 한 장 그리고 바지 하나 이렇게 구매했는데 상당히 옷들의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도 선플라워의 자켓인데 선플라워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리면서 방금도 말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퀄리티예요. 퀄리티. 그리고 그 퀄리티가 단순히 옷의 품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성으로 연결되는 부분, 편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은 착장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뽑아내는 브랜드거든요. 이제 룩북을 보던 중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처음으로는 디스페이스 셔츠인데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플로럴 패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플레저스, 지금 가지고 있는 블레스의 팬츠도 이제 플로럴 패턴이 들어간 그런 팬츠인데 사실 반팔 셔츠라는 아이템을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데 SS 시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반팔 셔츠를 잘 보다 보면 이런 패턴으로 디자인해준 아이템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오픈 컬러의 반팔 셔츠들을 많이 입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은 시어서커나 이런 걸로 텍스처감이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을 조금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선플라워의 셔츠처럼 디테일이 들어간 아이템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컬러 자체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컬러이면서 거기에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플로럴 패턴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거는 오픈 컬러 형태의 반팔 셔츠는 아니지만 오히려 훨씬 더 단정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플로럴 패턴이 들어간 그 부분이 이너매칭이나 단품으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선플라워에서 이 이스페이스 셔츠를 맡고 이외에도 선플라워에서 나오는 다양한 셔츠 제품들이 있어요. 뭐 아드리안 셔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은 클래식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핏감으로 나오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퀄리티적인 부분 그리고 은은하게 색감을 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쁘거든요. 특히나 셔츠라는 아이템 자체가 사실 공정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퀄리티가 조금 보장된 브랜드에서 셔츠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입어보시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조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셔츠류군의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나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기시면 계속 매 시즌 나오는 이런 종류의 셔츠를 찾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선 세퍼처럼 이 선플라워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말 보실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영상 설명에 같이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다음 MF팬인데 코펜하겐의 베이스를 둔 미니멀 브랜드입니다. 저랑 보실 아이템은 제너스 셔츠인데 MF팬의 강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루엣적인 측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여러분들이 단품 셔츠를 매칭하셨을 때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실루엣의 셔츠들을 뽑아내는 브랜드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디테일이 없는 제품들부터 시작해서 뭐 스트라이프나 제가 이번 시즌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이런 깅엄 체크의 패턴까지 제너러스 셔츠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패턴 속에서 그 트렌디한 실루엣의 셔츠들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계속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제가 살짝 찾아보니 이번 21SS 제품들이 전부 데드스톡 패브릭,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소재죠. 리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접근 사진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셔츠 아이템들보다 패브릭의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MF펜이라는 브랜드도 우리나라 뭐 슬로우세리 클럽이나 오프너 이런 데 매장이 입점돼 있기 때문에 MF펜 특유의 약간 진짜 트렌디한 예쁜 실루엣감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에 방문해서 한번 정도 입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오늘 셔츠 아이템들을 보셨는데 오늘 사실 제가 뽑은 제품들, 뽑은 아이템 브랜드들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미니멀의 디벨롭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셔츠 아이템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높거나 디자인들이 센 제품들은 조금 제외했고요. 그리고 뭐 르메르 같은 이런 이제는 제가 너무 언급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다뤄주시고 있는 아이템들은 또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의 차이점, 실루엣감이나 원단의 텍스처감 등에서 포인트적인 부분들
밸런스를 잘 잡아내는 아이템들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샵들이 좀 한정적이라서 옷들을 오프라인에서 보고 결정하시기 조금 힘들었던 브랜드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남들과 차별화된 브랜드 아니면 조금 다양한 브랜드들을 보시면서 아 여기 브랜드가 진짜 내 무드랑 잘 맞네, 이런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네 라고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보던 기준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아이템들을 뽑아왔고, 사실 오늘 보신 영상이 이거 내 스타일이랑 조금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셔츠 영상 자체는 제가 3편까지 뽑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제 뭐 2편은 약간 시티보이나 캐주얼한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웨어러블하고 만듦새나 봉지가 좋은 이런 재패니스 브랜드들을 조금 위주로 보려고 하고요. 3편에서는 이제 웨스턴이나 스트릿에서 조금 사용하실 수 있는 무드의 셔츠들을 뽑아서 제가 지금 대본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완성되는 대로 제가 촬영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3편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쁘죠? 이거 선플라워 이번에 샀습니다.